전 시간에 이어서 삼재분들이죠. 네. 용띠. 또 제 동생이 용띠인데, 자, 용띠분도 운세를 한번 이번에 봐볼게요. 네. 내년에 이제 23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22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부터, 22살부터. 경진생, 저기, 내년에 23살 되죠? 네. 자, 올해는 내가 2021년도에는 네. 취직의 문이 열리고, 네. 또 직장의 문이 열리고, 네. 아니면은 내가 안 오르던 성적이 오른다던가, 이제 그런 좋은 길로 들어섰거든. 기운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운을 삼재 때는 이 달 아프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삼재 때 이런 말 있죠. 삼재 때 버는 돈은 평생 안 나간다. 이 22살 경진생 용띠분들 네. 그냥 하던 일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냥 밀고 나가세요. 어... 제자리 걸음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제자리 걸음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삼재라고 네. 너무 그래도 삼재는 삼재야. 네. 너무 욕심내서 괜히 내가 좋다고 해서 욕심내서 앞으로도 전진한다던가 뭘 네. 벌린다던가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이 삼재바람으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4시죠? 34분들 이분들은 네. 승진 삼재를 나 좋아하는 팀들 요번에 있었어요. 그죠? 네. 닭띠분들 얼마나 좋아. 그쵸. 의외로 삼재를 참 좋았잖아요. 네. 그죠? 금전만진 사람도 있고 제 주위에 닭띠분들도 되게 다 좋더라고. 네. 35살 내년에 35이죠? 네. 이분들도 승진도 보이고 네. 동업자가 생긴다던가 이런 좋은 직장으로 월급이 올라간다던가 삼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 네. 경진생 용띠죠? 네. 내년에 47 들어와요. 그쵸.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주입니다. 그럼 47에 들어오는 성주는 말년에 지장이 있나요? 성주는 어쨌든 이 우리 집안의 이 대들보의 신이에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쓰면 집안이 바로 쓴다 그러잖아요. 네. 집안의 모신 신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들보가 바로 쓰는 그런 큰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신이에요. 성주 신이. 운 중에서. 운 중에도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제일 좋아요. 이거는 내가 뭐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한 번밖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삼재가 들면서 성주인이 들어오니까 삼재풀이 잘 하시고 그 운을 갖다가 잘 받으셔요. 그러면은 아마 대박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8이죠? 58. 네. 58. 내년에 삼재가 들면서 9살. 네. 삼재하고 9살하고 겹치는 격이란 말이에요. 네. 9살 때는 뭐 결혼도 하지 마라, 뭐 모두 하지 마라 많이 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삼재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9살이야. 건강.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사기성. 나도 모르게 뭐 이제 퇴직할 나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퇴직할 나이 운세가 바뀐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이 또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옆에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항상 귀를 닫으세요. 모든 의심을 해라? 예. 모든 의심하고. 이분들은 좀 삼재네요. 그냥. 삼재죠. 삼재 9살까지 같이 겹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굳건하게 귀를 닫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지까지 용띠분들의 운세를 풀어봤는데 네. 사실 용띠분들은 자기 자신이 되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일단 동물 중에 제일 그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1등인 줄 알고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 제 주변에 용띠가 진짜 많은데 다 똑같아요. 성향이. 맞아요. 추진력 좋고. 추진력 좋고 리더십 있고 맞아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참 추진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용띠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 네, 말씀 드리고 항상 띠 믿고 항상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